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한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 시간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 시간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각각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인데, 가는 종목 뭐 뻔하지 않습니까? 예, 다섯 종목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 가고 있죠. P5 주식이. 근데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그 이번 연휴 때 가까운 지인들이 오셔갖고 한번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 한번 얘기해보라 했거든요. 네. 물론 9명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설문조사였지만 최다 득표율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뽑혔습니다. 많이 아시는 거죠. 네.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가 뽑혔는데, 인스타는 어차피 페이스북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소 좀 투자하기 쉬운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 간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은 어차피 이들 기업 외에는 별로 잘 갈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나와주는 표를 보시게 되면 이들 기업이 이미 연중 대비해서 지금 1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495개 기업은 S&P 500 중에서요,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작 5개 기업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들 기업만 계속 투자를 하기에도 그렇죠. 다섯 종목 다 이걸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친숙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일단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장도 올라갔지만 다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 또 깜짝 놀라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빅5 종목의 시총이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한국, 러시아의 GDP보다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7천조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하위 350개 기업하고 시총이 똑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역시 너무 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얘기하면 항상 빅5 종목이 그러면 못 가는 게 맞는 거냐, 그게 아니고 너무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초반이든 중반이든 그 말기로 가든 간에 결국 이들 기업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다는 것도 이유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들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도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체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S&P500이었나요? S&P500 가운데 그 팡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몇 퍼센트였죠? 예, 그게 이제 21%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겁니다. 네. 원래는 사실 아시겠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인 게 별로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보시면 닷컴 버블 때 보시면 되는데요. 닷컴 버블 때는 빅5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 GE, 시스코, 인텔, 월마트였는데요. 그때 역시 이들 기업이 거의 20% 가까운 정도의 어떤 비중을 보였는데, 안 좋을 때였죠.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현재 안 좋은 구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안이 없고, 특히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는 마땅히 투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몰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들 이렇게 몰릴 때가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경고성 매트를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당분간 이들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예탁원의 현황을 봤더니 또 많은 한국 분들이 여기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없다 하신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심각하게 소외를 걷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들 상황에서 이들 기업 너무 많이 갔으니까 못 간 기업을 찾겠다, 뭐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기업 투자하시게 되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 기업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은 꼭 포트폴리오 편입시키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들 종목을 또 한꺼번에 하나하나 다 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교수님께서 이 다섯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어떤 ETF인가요? 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쭉 뽑아갖고 다섯 개만 딱 뽑아갖고 사줄 수 있는 ETF가 있으면 좋죠.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딱 그건 없고요. 실제로 보면 그거를 포함해서 정말 초대형 우량 성장주만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영웅문 S에서 글로벌에서 화면 번호 3090을 제가 미리 지금 해서 3090? 네. 3090 화면에 보시면 어떤 ETF인지 설명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벵가드에서 벵가드 자산운용 벵가드 자산운용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블랙락이 세계 1위 자산운용사고요. 네. 미국에서 두 번째가 벵가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존 보글 회장이 처음에 인덱스 펀드라는 걸 창세해서 했던 바로 그 벵가드인데요. 벵가드에서 하는 대표적인 대표 초대형 성장 우량주인데요. 그게 얘기해서 MGK입니다. 그래서 MGK라는 게 왜 MGK냐면 우리가 스몰 캡 작은 회사, 중간급 미들 캡 그리고 큰 회사 라지 캡이라고 보는데요. 그보다 한 레벨 더 위에 있는 것을 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제 초대형인데요. 초대형 중에서도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 인덱스를 통해서 펀드를 만든 것이 메가캡 그로스 인덱스에서 MGK가 되겠고요. 그것이 현재 주가는 $143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설명 나왔다시피 대충 종목 수는 한 100여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ETF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꽤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네. 저희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게 어떤 종목이 어떤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지금 순위 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상위에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이면 뭐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만 하신 분들은 성장주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테마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차다. 수소차,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 아니면 무슨 마스크다. 아, 그리고 대북이면 대북 뭐 이렇게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미국 주식 투자자 할 때 미국 주식 투자한테 그런 얘기하거나 미국 주식을 하면서 그걸 성장주로 얘기하면 큰 코 닥칩니다. 그런 것들은 테마틱이라고 그래갖고 테마주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테마로 네. 따로 분류하고요. 미국에서 성장주라는 거는 숫자가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숫자.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이 과거 몇 년 동안 매출이 몇 년 됐는지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갔는지 최근 연도에 매출 얼마만큼 나온지 그리고 또 하나 주당 이익이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매출 따지고요. 성장 따지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향후 금년 1년 아니면 향후 1년에서 3년의 주당 이익 주당 매출 매출 이런 것들의 성장 예상치를 그대로 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7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갖고 구성한 것이 바로 벵가드에서 자랑하는 바로 MGK라는 ETF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옆 화면에서 보이는 것도 역시 3095 화면이거든요. 네. 영문에서 3095 화면에서 저희가 뽑아갖고 저희가 엑셀로 바꾼 건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지금 말씀하셨던 빅5거든요. 빅5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대로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가 보통 한 100위쯤 정도 있는 것들 그런 것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비자, 마스터카드, 홈디포, 넷플릭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것들 갖고 싶은 것을 한 번에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GK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캡 그로스 MGK라는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ETF에 대한 설명이 요 다음번에 나오는데 요거는 뭘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제가 무슨 홍보대사라고 절대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HTS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해외 것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해외에서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걸 보여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내는 하나도 없는데요. 사실 보면 ETF는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갖고 유동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화면이 또 있습니다. 3098. 3098의 화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글로벌 S 있는 건데요. 3098인데요. 3098을 보시면
그동안 얼마만큼 누적해서 돈이 더 들어왔는지 이 펀드가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왼쪽 그림 숫자와 밑에 바그래프가 되겠고요. 네. 오른쪽을 보면 그래서 제일 요즘 많이 돈이 들어온 거 돈이 빠진 걸 보여주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QQQ. QQQ란 건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밖에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일반 성장 ETF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러셀 1000, 러셀의 전 대형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번째로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린 바로 MGK, 메가캡 그로스 ETF. 오늘 설명드린 거요.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ETF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문 글로벌 통해서 여러 가지 ETF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본부장님, 네. 직접 한번 화면을 네. 좀 보여주세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이제 홍보대사의 가까운 지인으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제가 객관적으로 네. 이런 자료는 본 적이 없다. 특히 HTS에 담을 만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르지만 담겨 있습니다. 3090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MGK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쭉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라지 그로스고요. 회사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닝스타 평가가 나옵니다. 별로 표기가 되는데요. 별이 4개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ETF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095번 넘어갑니다. 보유 종목이 어떤 건지 이 화면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많이 편입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순이고요. 딱 보시면 나오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초대형 우량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끝으로 3098번인데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인데요. 보시면 딱 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갖고 너무 짧게 보시니까 이걸 분기로 바꾸시면 분기별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ETF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뭘로 몰리고 있냐? 대형주주로 몰리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그 해외 사이트에서 유료로 나오는 자료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급을 많이 보시는데 수급 중요하죠. 그런데 ETF의 자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UTF에 대한 자금 흐름이 어디로 이루어지는 걸 본다고 그러면 역시 MGK가 짱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기 연속 자금이 유입된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 화면 모두가 영문 글로벌에서 하나면서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문 글로벌을 보면 ETF 네. 탭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ETF 탭을 따로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ETF 투자, 종목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식 투자 초보 분들에게는 좀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ETF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뭘 해야 될지 그런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 ETF는 2600개 정도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네, 2600개 있고요. 운영사마도 200여 개가 있으니까 엄청 많은데요. 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 글로벌 여기 영문계 진짜 좋은 게 거기서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한번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ETF 상호 비교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스파이면 스파이, 그 나스닥 주주하는 거 QQQ 이런 것들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만큼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잘 기업도 잘 모르시고 재무제표도 어렵고 실적 보는 쉽지 않은데요.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한 방에 할 수 있고 벤치마크 미국에서 알아서 500개 기업을 좋은 기업을 계속 만들어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나스닥에서 100개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미국 주식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초보 투자가냐 전문 투자가냐 경험 있는 투자가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약간 심하게 말씀드리면 웬만한 분들이요. 웬만한 분들이 한 3년 정도 여러분 매매하신다 그러면 스파이를 이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첫 발을 이제 내딛을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약 한 4년 전, 5년 전 이 교수님의 이제 미국 주식 했으니까 그때 여쭤봤을 때 그때는 ETF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시고 그럼 잘 모르겠으면 버크셔에서의를 사면 맞습니다. 예, 예. 그 버크셔에서의가 투자하는 그런 종목에 사는 거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ETF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투자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초보이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 막 시작했는데 종목만 나는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조금 안정성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 전체 이 시장에서 핫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한꺼번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문 글로벌 통해서도 ETF 관련된 종목 잘 찾아보셔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주알고자리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